맛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여기 그 솜씨 좋은 셰프님 계신다고 해서 찾았거든요. 아, 예. 저희 가게 셰프님이요? 예, 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로봇. 아, 치킨. 아, 치킨봇. 내 사전에 눅눅한 치킨이란 없다. 어떻게 음식을 하는지 지켜봤더니 주문이 들어오자마자 반죽 입힌 닭을요 바로 기름 속에 퐁당 넣어주고 튀기기 시작합니다. 와우, 튀겨지는 소리만으로도 식욕 자극 지대로네요. 15분이 딱 지나면 이렇게 바삭바삭하고요 윤기가 주르르 흐르는 치킨이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치킨 로봇을 본 손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신기했죠. 그래서 로봇도 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뜨이니까 처음에 신기했어요. 정확한 시간과 온도로 일정한 맛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찾아간 이곳에는 어떤 로봇이 있을까요? 일단 손님들이 주문을 하더니 무언가를 구경을 합니다. 뭘 그렇게 구경하는 걸까요? 아, 지금은 이제 칵테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칵테일이요? 아니, 자고로 이 칵테일이라고 하면 손기술이 생명인데, 어허, 정말이네요. 바텐더처럼 현란하게 흔들어주는 모습, 쉐키 쉐키. 요리조리 잘 섞어줍니다. 내 이름은 쉐이크봇, 바텐더 로봇이죠. 자, 바텐더 로봇 쉐이크봇은요, 주문이 들어오면 다양한 각종 시럽과 알코올을 선택해서 넣어주고요. 거기에다가 음료를 시원하게 만들어준 얼음까지 넣어주면 준비 완료. 신나게 흔들어주세요. 쉐키 쉐키. 어우, 연어 숙련된 바텐더의 스냅이 부럽지 않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신나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완성된 칵테일. 예쁜 잔에 조심스럽게 따라주는데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야무지네. 그 맛은 어떨까요? 저도 카페 알바를 해본 적이 있는데 뭔가 로봇이 만들어주니까 더 신기하고 맛도 뭔가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생각보다 완성도가 좀 높고요. 그리고 좀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곳 또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보자 보자. 이곳엔 직원분이 한 명도 안 계시나요? 저기요? 아무튼 일단 제작진이 주문부터 해봤습니다. 자신이 앉은 자리와 함께 원하는 음료를 주문을 하면요. 바로 옆에서 이렇게 커피를 만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샷을 내리는 것부터 원하는 옵션까지. 귀엽다. 그리고 이렇게 음료가 완성이 되자 서빙 로봇에게 바통 터치. 호흡이 아주 척척 잘 맞죠?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며 완성된 음료는 똑똑하게 테이블까지 슝 도착 완료. 신기하네요. 그쵸? 신기하다. 그 빼면 되나? 오. 주문하신 음료가 도착했습니다. 한 잔씩 가져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어머, 친절하기까지 하여라. 경력 2년차 서빙봇과 바리스타봇. 그 솜씨 과연 어떨까요? 되게 기계가 만들었는데도 이 정도 맛을 낼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바리스타가 만든 것처럼 너무 맛있어요.